멋진 색소폰 연주 감사드립니다. 아, 또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우리 동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 낭독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해 이경구 동문님과 또 지금 서울 송파문화원 회장을 맡고 계신 김현선 시인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 플랫이 있는 10월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대 위로 청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안법 오해입니다. 오늘 안법 가족 축전을 정말 뜻깊게 받고 감명스럽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준비위원장 또 동창회장님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 동문들이 응원을 해서 이 행사가 아주 활기차게 되고 있다는 좌석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절 푸르든니 어느덧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발길 바람도 살며시 비켜 서건만 플랫이 있는 10월 김현신 노을을 머리로 그려보는 저녁이다. 성당의 돌기둥 새유리의 반짝임 노을이 쌓이고 모래바람이 분다. 분수대 광장에 앉아 플랫이 있는 시 몇 줄을 나에게 던져보는 저녁. 눈물이 떨어졌다. 바람에 떠는 여자, 계단에 앉은 뒷모습을 보았나. 그대는 환상처럼 굳어가지고 바보브릿지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지. 해 뜨고 해지는 겨울바다는 긴 노을은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풀숲도 돌멩이도 젖었구나. 젖었어 껴안을 수 있을까. 달맞이 꽃들이 군락을 마신다. 백야 저편에 젖어드는구나. 가는 비는 내리고
허리에 꽃을 심었네. 한 점의 모래에 꽃을 꽂았네. 그렇게 봄날은 갔네. 또 비가 내렸네. 달빛 카페는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 반짝이는 나뭇잎이 있었지. 저편 너를 바라보는 애수여, 울리는 기적 소리 나를 울려놓고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 애수가 애수로 흘러간다. 떨어지는 강가에서 애수는 애수를 부르고, 애수는 애수를 부르고, 나는 다시 목이 마르고 워터로 브릿지 난간 밖으로 기적 소리 지나간다. 나를 지울 수 있을까? 나를 지울 수 있을까? 애수역은 풀렛으로 불고 간다. 애수역은 풀렛으로